교통의 요지에는 큰 상업시설이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코레일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에 강북판 코엑스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지난달 이미 삽을 뜬 컨소시엄은 정해졌는데 이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한번 사업이 좌초되는 바람에 이미 5년 이상 지연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코레일은 지난 3월 다시 공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이 코레일이 보유한 유휴 부지입니다. 코레일은 여기에 호텔 컨벤션 등을 지어 강북판 코엑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건축 면적은 3만 1,000제곱미터, 사업비만 1조 6천억 원입니다. 축구장 5개 크기에 맞먹을 만큼 큰 시설을 짓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대규모 사업을 놓고 하나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세 곳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는 하나 컨소시엄의 승. 메리츠 컨소시엄은 입찰가를 2천억 원이나 높여쓰고도 탈락했습니다. 코레일은 금산분리법 24조에 따라 금융사 참여 지분이 20%가 넘으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출자 지분이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공모 신청자일 뿐인데 어떻게 사전 승인을 받냐며 금융위 출자 승인은 SPC 설립이나 출자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했지만 코레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 측은 오히려 반박 자료까지 내고 메리츠 측은 부실한 법률 검토와 준비 미흡에 대해 겸허히 돌아보라고 맞받아친 상황.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 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 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 절차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